238,2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비피도입니다. 비피도, 은,는 동사는 1999년 설립 후 2018년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1호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2002년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된 이후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비피도 박테리움균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원말 및 이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 원료로 구분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생리활성 유산균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대시 비피더스균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원말 및 이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자사 브랜드 지그넉 비피더스, 닥터지 등을 보유. 대시 배양탱크 9대 증설 및 생산라인 자동화에 따른 균주 배양 캐퍼 확대, 마이크로바이옴 센터를 통해 대량의 마이크로바이옴 DB를 구축할 계획임. 재무 대시 주요 제품의 국내 판가 하락에도 락피도엘 ODM 수주 증가와 원말 판매 호조, 지그넉 비피더스 등 자사 제품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과 광고 선전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매각 예정 자산 처분이익 제거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건강기능식품 섭취 보편화로 지그넉 비피더스 제품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우디 수출 등 중동 시장으로 수출처 확대하며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9월 7일 기준 장마감 비피도의 시가총액은 51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비피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26위입니다. 비피도의 상장 주식수는 818만 주입니다. 비피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비피도의 퍼은 87.8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6.7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4.9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41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7배, 6,42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억 원, 마이너스 10억 원, 1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억 원, 45억 원, 15억 원입니다. 비피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번지 66%이고 유보율은 1176.0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8.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5.08-0.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6.36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9-1.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피도의 2023년 9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2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370원보다 1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4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BP돈은 거래량 17,91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